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부분은 복합관계사 부분입니다. 관계사에 복합이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합은 ev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which, who, 그리고 whom, that. 자, 이 중에서 that은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제거해 주시고요.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 ever.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네 가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선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즉, 주어가 없이 동사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없이 문장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명사절로 쓰이게 되고요. 두 번째, 부사절로 사용이 됩니다. 자, 명사절의 의미는 하나씩 파악을 하면,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 그리고 whoever나 whomever는 한글 해석의 의미가 비슷한데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 whichever는 뭐뭐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이런 의미가 생깁니다. 자,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다수 중에서 무엇이든이 되는 거고요.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서 무엇이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로 봤을 때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anything that, whoever나 whomever는 사람이니까 anybody, 그리고 who 또는 whom이 되겠죠. whichever는 anyone, 그리고 that, 이렇게 의미 파악이 됩니다. 즉 얘네는 다 whatever는 anything that으로, whoever는 anybody, who, whomever는 anybody whom, whichever는 anyone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 다 명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을 해주면 얘네 복합관계사절을 제외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 복합관계사절이 명사로 쓰이는지 부사로 쓰이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관계사절을 제외를 하시고 나머지 문장이 불완전하면 명사, 완전하면 부사절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부사절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 whatever는 무엇을 또는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그리고 whoever 같은 경우에는 주격이란 얘기니까 누가 뭐뭐 하더라도, whomever는 목적격이죠. 그래서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이 또는 어느 것, 예, 잘못, 죄송합니다. 어느 것을 뭐뭐 하더라도 요런 의미를 갖게 돼요. 자, 양보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양보, 뭐뭐 하더라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no matter가 쓰이게 됩니다. no matter, 다 no matter로 써요. no matter 똑같이 쓰고, 뒤에 오는 것만 no matter what, no matter who나 no matter whom 또 no matter which
이렇게 바꿔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복합 관계사절을 제외하고 명사절일 경우 불완전한 문장이 됐다고 했으니까 부사절일 경우에는 복합 관계사절을 제외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로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합 관계 부사를 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부사, 예, how, 아, when부터 시작할게요. when, where, 그리고 how, why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why는 제외합니다. 예, 관계 대명사에서 that을 제외했던 것처럼 why는 제외해주고요. 요 뒤에 ever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ever, wherever, how. where는 이가 들어있으니까, where, 예, 이 쓰지 않고, wherever. 그리고 however, 이렇게 쓰시면 복합 관계 부사가 돼요. 마찬가지로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부사절이니까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 부사의 의미는 두 가지로 파악을 할수 있는데, 복합관계 대명사처럼 명사 부사가 아니고 둘다 부사예요. 자, 근데 의미가 달라지죠. 첫 번째 부사절에서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사절은 양보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사절에서 시간과 장소를 보면 알수 있듯이 whenever와 wherever 두 가지만 있어요. however는 여기서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whenever의 부사절의 의미, 시간, 장소를 시간을 나타낼 때 whenever의 의미는 주어가 동사 할 때에는 언제나라는 의미예요. 즉, 뭐뭐 할 때마다 같은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At any time when. 자,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Whenever는 주어가 동사하는 그 장소죠. 곳은 어디든 이런 의미고요. 자, 이때는 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 to 어디를 향해서라는 의미죠. To any place 장소니까 place 그 다음에 where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사절 양보의 두 번째 양보의 의미에서는 세 가지가 다 쓰이게 되는데요. whenever와 그리고 wherever. However. 자, 처음 whenever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요, 양보기 때문에 하더라도의 의미가 되겠죠? 뭐뭐 하더라도. 그래서, 언제, 뭐뭐 하더라도, 어디서, 또는 어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도 상관없으나 어디로, 뭐뭐 하더라도, 그리고 however는 아무리 또는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요거의 의미로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however의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알고 있는 연결어, 예, 접속 부사라고 하죠. however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쓰임이 달라요. 접속 부사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콤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ever 이어서 바로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얘는 복합 관계사가 됩니다. 근데 however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어지게 되면 얘는 접속 부사예요. 그러나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복합 관계사를 알아봤습니다. 예, 각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 관계부사에 대한 예문은 여러분 교재를 확인해 보시고 해석을 해 보십시오.